4점까지 왔습니다. 2대2 동점. 자, 정말 떨리는 상황인데 육셀 선수가 한 차례 초구를 미스를 했거든요. 그렇죠. 네. 육셀 선수가 1세트 초구는 성공을 했고요. 3세트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네. 자, 3세트 때 좀 임팩이 좀 강했었거든요. 너무 강하지 않게 쳐도 충분히 각도가 형성될 수 있는 배치예요. 중요한 초구입니다. 자,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고 초구. 네, 성공했어요. 일단 성공했고요. 네. 자, 다음 배치가 중요한데 초구 성공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키스가 있었습니다. 자, 빗겨치기 더블 쿠션이 괜찮죠? 먼저 득점 성공하는 아드란 육세. 자, 근데 빗겨치기 더블 쿠션이 저 빨간 공에 사이 공간이 있어서 저게 정말 마음에 걸리거든요. 자, 빗겨치기 더블 쿠션 갑니다. 디펜스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. 자, 빅키치 더블 쿠션. 더블 쿠션이 성공합니다. 됐습니다. 네. 아이, 두근두근합니다. 아, 정말 두근두근하네요. 두 개 성공. 조금씩 유리해지고 있는 아드란 육세 선수입니다. 자, 근데 지금 다음 배치가 또 어려워요. 자, 옆돌리기를 대회전으로 치기도 어렵고, 자, 앞돌리기를 좀 속도를 이용해서 치면은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네. 자, 어떤 선택을 할지. 앞돌리기 속도를 좀 이용해서 칠 것 같은 느낌인데요. 아, 타임아웃이 없다는 게 또 승부치기에 가장 힘든 점이거든요. 자, 옆돌리기 선택했습니다. 대회전인가 본데요. 자, 키스가 상당히 위험한데요. 자, 노란 자 키스 나갔습니다. 빠졌고. 오우. 와, 멋진 득점이네요. 3연속 득점으로 가는 승부치기 아드란 육세일입니다. 자, 옆돌 대전 너무 멋있게 쳤습니다. 키스를 정말 완벽하게 빼냈고요. 아, 정말 교과서적인 승부치기. 자, 차팍 선수 응원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좀 피곤해 보이네요. 네. 자, 이게 세워치기 혹은 세워치기로 가나요? 네. 뒤돌려치기 짧게도 가능한데 세워치기. 자, 수비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갔나요? 그냥 갑니다. 네, 두께를 두껍게 써서 갔어요. 자, 3득점으로 가고 상대에게 큐를 넘겨주는 아드란 육셀. 자, 지금 이 공은 이제 뒤돌려치기 짧게를 쳐도 수비를 할 수가 있고 앞돌리기를 쳐도 수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득점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. 무조건 득점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고. 자, 공이 왔습니다. 일단 뒤돌려치기 하나가. 일단 성공해야 되는데 위험합니다. 야, 이 초보 선수의 공격이 실패로 끝나면서 승부치기. 아드란 육세 선수가 승리합니다. 자, 이충호 선수 맨 마지막에 잘 쫓아가서 승부치기까지 네. 갔는데 그리고 공도 충분히 괜찮았거든요. 아, 마지막에 두께가 좀 얇게 맞았던 것 같아요. 처음으로 승부치기를 했었던 이충호 선수인데 이게 빠져나갑니다. 네. 아쉽네요. 네. 그리고 육세 선수는 정말 또 축하하고요. 육세 선수는 64강에 진출하게 됐고 이충복 선수는 PBA 데뷔해서 118강에서 1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됐습니다. 뭐 해설을 할 때 제가 티는 진짜 안 내지만 마음적으로 이렇게 노익장, 뭐 최재동 선수와 네. 아드란 육세 선수의 그 개인적인 바램으로 한 번쯤 우승을 보고 싶거든요. 근데 이번 경기 때 육세 선수가 멋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32강도 기대를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64강이요. 64강이요. 네. 너무 앞서갔군요. 네, 앞서갔네요. 네. 2023-24 경주 블루온 리조트 PBA 챔피언십 118강전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. 아드란 육세 선수가 이충복 선수를 꺾고 64강에 진출하는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. 도움 말씀에 김근호 해설위원 아나운서 이승윤이었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